유튜브 정책에 따라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서는 영상 플레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정책 안내 닫기 달러 레이어 인포 아이 아웃튜브 버튼 클릭 펑션 달러 레이어 인포 아이 아웃튜브 리무브 한경 비디오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참호점호 신현아입니다. 교통사고 시세처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특히 운전 경험이 없는 초보 운전자들은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뭘 해야 할지 잘 모르죠. 사진 Getty 이미지뱅크 사실 경력 운전자들도 사고 경험이 없으면 잘 모르시는 경우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일을 위해서 우리 기본적인 것 몇 가지 정도만 알아두자고요. 우선 사고가 나면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정차 후 비상등을 켜야 합니다. 차량 내 삼각대가 있다면 세워두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상대 운전자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명피해가 있다면 119에 신고하셔야 하고 보험사 연락은 운전자 상태 파악이 끝난 후에 해야 하는 겁니다. 운전자 상태가 괜찮아 보인다면 주변인들에게 파손 부위를 요청하는 것 물론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사실 좋습니다. 아무래도 보험료가 오르거나 보험 할인이 제한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합의를 이끌어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물, 대인 손해 두 가지 모두에 대해 합의 봤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대인은 사람, 대물은 차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만약 피해자라면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하는 게 웬만하면 좋습니다. 보험 처리할 때는 대물, 대인 둘 다 접수 가끔 보험금이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과실 여부 인정하면서 현금으로 합의 보려는 가해 차주들이 있는데요. 이걸 봐두고 넘어갔다간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대인 접수를 해놓지 않으면 증거를 해서 상대 운전자가 가해자라면 그가 과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 파일로 남겨 두시는 것도 만일의 상황을 위한 방법입니다. 특히 몸 상태가 안 좋다면 더욱 현금 합의보단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하는 개치료 받기도 수월합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올 때까지 현장을 보존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도록 상황상 어려운 경우 가능한 모든 기록을 남겨두는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최대한 다각도로 꼼꼼하게 찍어두셔야 합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하는 게 꼼꼼히 찍는 거냐? 라고 물으실 수 있죠. 1. 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차량의 위치와 도로, 차선을 찍어두셔야 합니다. 2. 파손 및 사고 부위를 가까이 찍어두세요. 3. 핸들, 바퀴 방향 및 각도도 사고 원인, 과실 비율 따질 때를 위해 필요합니다. 4. 당시 교통 흐름과 교통 상황도 찍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기록을 다 남기면 차를 갓길로 옮겨 두셔도 됩니다. 요새는 차량 내 블랙박스가 다 있어서 기록을 찍기 전에 차를 이동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블랙박스가 사고 순간을 제대로 담지 못했거나 차주가 말을 바꾼다던가요. 최대한 차는 기록을 다 남긴 후에 옮겨 두셔야 합니다. 사설 견인 업체가 보험사보다 먼저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른바 레카라고 하죠. 웬만해선 차를 사설 업체를 이용해서 옮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만 이동시켜도 엄청난 비용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꼭 보험사를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도로라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2504긴급견인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꿀팁입니다.
사고는 안 나면 가장 베스트이지만요. 이런 방법을 통해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침착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현아 한경 기자 샵0119@한경.com 영상 유튜브 CYCY@한경.com